샬롬. 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그러나 꼭 필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축복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한주 전까지만 해도 종려주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요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예수님을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였죠. 매도 맞으셨고요. 이미 다 기진맥진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인자들 중에서 극도의 극소수의 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생명을 빼앗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체를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탐욕스럽게 예수님이 입던 옷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그 옷을 누가 가져갈까? 이게 통으로 짠 옷이니까 잘라서 자르면 가치가 없으니까 누가 이것을 가져서 그몇 푼이라 되지 않는 그몇 푼을 받을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할 때그 올바른 얘기들은 거친 발걸음에 땅에 묻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얘기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지만 참된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딴전을 팔고 자기들의 소소한 이득, 그 입던 옷이 얼마나 된다고요?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득을 보려고 지금 가장 역사상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이득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것, 생명이 있어서 오늘 함께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계실 때 군인들이 회동을 합니다. 심포도주를 줍니다. 이 심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진통의 효과가 있어서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심포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칼로 총으로 한 번에 죽이면 고통은 그 순간으로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처음에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지만 나중에 체내에 있는 피가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은 if, man이라는 것을 합니다. 눈에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려주일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고통받는 것에서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이런 종류의 희롱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늘 대기업의 재벌처럼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있고 오히려 환난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너를 이렇게 질병 중에 답답함 중에 어려움 중에 있겠냐고. 참이 유혹과 조롱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명패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 자기들이 뭔지 모르고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신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함께 그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좌우에 완전한 악한 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강도 두 명을 같이 매달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한 사람의 죄인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그를 증명해 봐라.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은 그 죄인까지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주체가 예수님이지. 죄인이 세상에서도 심판받는 죄인이 네가 나를 구원하라고 갑의 입장에서 명령할 처지는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빌라도에게서 내가 너보다 크니 나를 무죄로 방면하라는 얘기도 할 수도 없었잖아요. 거꾸로 주체가 바뀌고 갑을의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죄인은 아주 악에 받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병사들은 심포도주를 줄까 말까 고통이 어차피 죽는데도 고통을 조금 덜할 것을 주면서 희롱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회개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금방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자기가 행한 데선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죄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강도가 은혜롭게 회개합니다. 나는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도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셔야죠. 죄를 저지르고 또 범죄하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회개한 지인처럼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십자가의 사역 자체가 너희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 이단과 정통, 이 말이 참 어렵지만 이단교회와 정통교회의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은 가정을 다 회방시킵니다. 그들이 들은 것에 말인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가정이 왜 필요하고 자기의 필요가 왜 필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학업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제 시간에 학생은 학생 때 학업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한 것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주의 일을 한 것이고 직장은 직장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신 직장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우를 범할까 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아내 이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가 모친 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보시고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말씀이듯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을 보고 아들 여기서 여자여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반말하는 거다. 그런데 아니요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입니다. 원래 여자여라 썼던 원문의 뜻은 가장 귀 부인들에게 해당되는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모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어머니이시여 사랑하는 어머니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존귀하고 사모하는 어머니시여 보소서 옆에 있는 제자가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겁니다. 보라 내가 존귀하는 너의 존귀하고 앞으로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보십시오. 모친 마리아는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남자들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에 남자가 먹고 살 것을 부양하지 않으면 여인들은 구걸하거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힘들고 어렵게 살그 모친의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네 친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대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굉장히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뭐냐면 올바른 메시지는 가정을 소중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하도록 만들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포기할 만큼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하란 얘기였지, 가정을 포기하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 일하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늘 대표가 돼서 행복과 웃음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환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이 넘치는 가정에 대한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속에 부담이었던 모친 마리아를 섬기도록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모친 마리아를 돌보라는 하나가 있었고, 목마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이, 인간의 자연 생명이 다 다를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학자들은 일식이 일어났다,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일식은 길어야 몇 분이겠죠. 근데 보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히브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치면 여기다 6을 더하십시오.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시공을 초월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질까요? 대낮에 정오의 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속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초능력자 있는데 그 초능력이 없으면서 지금 한탄하고 저주한다. 아니에요. 이 뜻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버려주실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생명까지도 포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의 순간까지 내려놓게 하면서 순종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목마르다 부탁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 갈증이라서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 앞에가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뭡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희생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희생양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그 희생양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을 그런 능력을 얻고 축복을 받을까란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섭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고, 아까 신포도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사실 버리는 포도주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그 고통을, 식초와가 똑같은 거예요. 고통을 잠시 동안 그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해면 스펀지적에서 예수의 입에 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올 때,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이 땅에 나는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악한 것들은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해서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예수님은 받으시네, 먹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입에 그 됐는데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 중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뤘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이거는 1년에 특정한 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휘장이 있어서 일반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제사장이나 일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죄와 허물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간구했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라는 성소 휘장이 가운데부터 쫙 한가운데가 쫙 찢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소부터 지성소까지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할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선택된 제사장이 절기에만 갈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왔고, 그리고 처절하게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지기 싫었던 십자가였는데, 그러나 아버지 때 순종하면서 이젠 그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도 죄성의 그 향기를 맡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허랑방탕을 살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 도전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어찌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벌레받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는 조롱하는 병사들과 악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롱하고 희생하는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마지막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